중국이 필리핀을 반토막내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섬 중 두 번째로 가장 큰 섬인 민다나오 섬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독립된 국가로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발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한국 공군기로 인해 무산돼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국토 전략 TV?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우방국 중 하나인 필리핀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태국과 함께 한국전쟁에 가장 기여가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1955년까지 약 5년 동안 7,420명이 파병됐고 냉전 시기를 거치는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반공전선의 주요한 국가로서 정치적 연대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민주주의 역시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여 오랜 기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부패로 인해서 오랜 기간 국가적인 성장이 정체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한반도와 필리핀은 일종의 산맥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한반도와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 밑에는 대만섬, 그리고 대만섬 바로 밑에는 필리핀의 로손섬이 연결됩니다. 하나의 큰 줄기처럼 연달아 있어서 필리핀과 한반도는 매우 긴밀합니다. 필리핀은 일본보다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필리핀에는 수도 마닐라가 있는 가장 큰 섬인 로손섬과 그 밑으로 작은 섬들이 있고 가장 밑에는 민다나오 섬이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국토의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민다나오 섬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각종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 필리핀 섬들 중에서 가장 분리독립 움직임이 심한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오이즘, 즉 중국 공산당을 만든 모택동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혁명 세력이 이 섬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특정 강성 종교 세력을 가장한 반란 집단이 이 섬을 장악하면서 그야말로 대혼란의 상황이 민다나오 섬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의 이러한 대혼란 상황은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마오이즘 사상을 받아들인 공산주의 반군 세력이 이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큰 갈등 관계에 놓인 나라입니다. 바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무력 충돌의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과의 갈등은 비교할 바도 못 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필리핀의 이의지에 속하고 있는 사실상의 필리핀 영토로 간주되는 휘선 암초를 점령해서 중국 선박을 정박시키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국의 영토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이러한 무력전 거행위를 군대를 파견하는 게 아니라 해상민병대, 즉 자국 어민을 활용한 대규모 정거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상대 국가 측에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 진압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바로 민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한국에게도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서단 영토 중 한 곳인 서경열비열도를 매입을 시도한 바 있고 그리고 경열비열도 주변에 해상민병대로 간주할 수 있는 떼거지에 중국어선들이 자주 출몰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필리핀처럼 경열비열도나 한국 내 이의지에 속하고 있는 암초들의 중국어선들이 무력 점거해서 영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필리핀과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원인으로는 현재 중국은 거대한 땅 덩어리와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해양 영토에 있어서는 빈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중국의 해안선을 주변 국가들이 모두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상 해상이 봉쇄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섬들이 워낙 많고 정부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밀림지대를 거점으로 반군들이 활동하게 된다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약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필리핀 수도가 있는 마닐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민다나오 섬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필리핀에서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다나오 섬의 반군은 원래 무슬림 반군이 주된 반군 세력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오이즘, 즉 마오쩌둥의 사상으로 무장한 신인민군, MPA가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민다나오성을 독립시키거나 혼란의 상황으로 만들어서 친중국 정권을 수립해서 자국의 해상 출구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군은 이러한 민다나오섬의 반군들을 토벌하는 데 무기력한 실정이었습니다. 워낙 밀림지대가 많고 섬으로 떨어져 있는 특성상 반군을 진압할 수 있는 화력과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필리핀을 돕고 나섰습니다. 바로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이 개발한 훈련기인 FA-50기를 대거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FA-50기는 잘 알려진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이자 다목적 경공격기입니다. 값이 비싼 미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필리핀에서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에서 개발한 경공격기인 FA-50은 필리핀에서 구매하기 쉬운 아주 저렴하지만 기능이 우수한 기종입니다. FA-50기를 생산하는 한국은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제공하면서 필리핀의 주된 전투기 제공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군이 한국에서 수입한 FA-50 경공격기를 민다나오섬 반군토벌작전에 사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진압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민다나오섬의 핵심 도시인 마라위시를 점령한 필리핀 반정부 집단의 근거지를 폭격하는데 FA-50기가 쓰여 반군을 진압하는데 제대로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시민들은 FA-50의 폭격 사건에 대해서 매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기와 함께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은 것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하는 한편 필리핀 시민들은 필리핀이 공군을 운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적의 근거지를 타격했다는 소식에 매우 자부심 있게 홍보하며 마라위 탈환 시가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민다나오섬에서 발생한 반군 진압전과 관련된 연설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 FA-50 전투기를 띄워 폭탄을 퍼부어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만족감을 표현했고 또 한국산 경공격기를 더 많이 구매하길 원한다고 해외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해상에서는 더욱 효과를 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어선들로 위장한 해상민병대들의 소탕을 위한 작전에서 한국산 경공격기 FA-50BH기를 출격시켜 필리핀의 주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중국 어선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은 군대를 출동시켜서 어선을 아예 폭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공군의 FA-50 도입은 아주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필리핀 공군의 FA-50기 도입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필리핀이 군사강국이 되고 자주적인 국방력을 갖춰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중국 측의 국토분열 공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필리핀의 성공적인 한국산 공군기 도입을 본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속속 한국산 경공격기의 도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한중일 3개국 중에 가장 수출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 수출을 위해 동남아시아 각국을 시장으로 타겟을 삼고 있지만 필리핀에서 실전에 사용된 경험이 있는 한국산 FA-50만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수출 실적도 제로입니다. 현재 일본은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제작한 일본 항공자위대 T4 공군기를 훈련기로 운용 중이지만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술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일본산 훈련기의 수요 자체가 적어서 유지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요 자체가 적다 보니 상시 부품 조달이나 상시 유지 보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동유럽 남미 등의 수요처와 AS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어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초음속 경공격기이자 초음속 훈련기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에서도 부족한 초음속 전투기의 수요를 한국산 FA-50을 수입해서 사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2035년까지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작전 배치를 추진하기로 한 상태이지만 그 사이에 이미 한국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 시장을 모두 석권하고 있을 때여서 사실상 일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생산 자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FA-50기는 동유럽 지역에서도 크게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헝가리를 포함한 비시그라드 회의에서 비시그라드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 국방부가 한국산 FA-50기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페루에서도 FA-50을 수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산 경공격기 FA-50기가 전 세계 하늘을 누비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해외 각국의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을 통해서 방산강대국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중국은 경제적으로 약하고 여러 개의 섬으로 국토가 구성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지역 내 분쟁 및 갈등을 조장하여 자국의 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암초들의 소위 해상민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을 이용해 암초를 섬으로 개발해서 자국 영임을 주장하는 행동이 일어나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뿐 아니라 남중국해를 통행하는 여러 나라들과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며 한국이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과 한국이 친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일본이나 중국의 현지에서의 갈등 조작 공작에 대해서 국민들 스스로 면밀하게 감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일본인들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한감정 조장에 관한 인터넷 여론이 생기는 상황으로 자칫 한국산 전투기나 각종 방산물자의 수출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그 틈을 노려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파고들어 대한민국이 일궈놓은 결실을 낚아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에서 혐한 감정이나 반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모니터링을 하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우호 감정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